이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은 깔렸는데 그 병원 TO도 제대로 못 맞아. 채우는 주제에 지금 각 병원마다 산부인과 TO는 넘치는데 TO는 넘쳐! 외과 넘쳐! 맞아. 산부인과 넘쳐! 못 채우고 다 있잖아 다 못 채우는 건데 요즘에는 소아과도 그렇고 내과도 그렇지. 그렇고 다 미달인데 지금의 문제는 사실 기피과에 안 가는 게 문제잖아 실제로 산부인과가 되게 재밌지만 아니 그래도 난 산부인과 안 갈 거야 이런 맞아, 사람들을 맞아. 끌어들여야 되고 보드를 닫다고 이제 우리처럼 산부인과 했다 근데 분만을 안 하고 있다 오늘 분만 좀 해라 분만할 수 있게 끌어들이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진짜 애기 받는 게 너무 좋잖아 진짜 분만은 행복하지 행복하지 행복한 건데 할 때마다 내 수명이 짧아진 느낌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쪽지에다가 이번 달 분만 산모임 다 써놓고 며칠 예정일 다 맞아. 적어놓고 몇 명 남았어 몇 명 남았어. 이번 주말은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밤은 괜찮을까? 이런 맞아. 거를 맞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잖아. 그치.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의 산부인과입니다. 저희가 2주간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그 사이에 의료계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죠. 기피과 전문의로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기피과죠. 그렇죠. 네. 산모를 보는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기피과 중에 기피과. 그렇죠. 많은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의사 수는 부족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매년 400명씩 해서 10년 정도 4,000명 정도 늘리려고 하는 거 하나랑 공공의대를 이제 설립해서 지역의사들을 이제 배출을 함으로써 지역의사 제도 만들고 부족한 의사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의사에게 교차면허를 이제 허락해줘서 의사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기엔 힘든 게 한국 사람은 1년에 16.6회 정도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본다면 다른 OECD 국가는 6.8회 정도로서 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 11개국의 통계를 비교해봤을 때 2일 내 진료를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한 5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2일 내도 아니죠. 당일 내로 진료 보는 환자가 99.2%라 할 만큼 의료 접근성이 사실은 좋은 편이죠. 이게 의사 수가 적다면 이런 일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대기가 많은 경우에 좀 명의를 찾아서 맞아요. 먼 데서 찾아간다면 사실 대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필요한 뭐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불편함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엄청 시골, 엄청 도서 지역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한국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를 만나기 힘들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이탈리아나 영국같이 공공의료,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이번 코로나 유럽 사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몸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65세가 넘는 사람은 이런 호흡기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정말 맞아요. 공공의 재화를 나눴을 때 연령이 높은 사람은 그거를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보험제도와 여러 사람들의 노력 덕택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걸렸지만 병원에 입원하는 거 대기하다가 돌아 하신 환자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병원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정부는 굉장히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OECD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과 수도권의 의사 분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걸로는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있는 것도 사실 보존을 잘 맞아요. 못했어요. 네,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공공의대만 만든다고 해서 숙련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대를 세워서 의사를 교육을 하려면 일단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그 병원에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 의대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 친구들이 실습을 할 때 또 괜찮은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고 수술을 보고 진료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병원이 뭐 몇 년 만에 하루아침에 뚝딱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졸속으로 만들었던 서남의대가 없어진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 전 되게 불쌍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서남대 의대가 이렇게 수련 병원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만들었던 대학이었는데요. 결국에는 폐교가 되었죠. 이런 경험들을 의사들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수님들, 뭐 의료계 석학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수가예요. 그쵸? 맞아요. 수가인데 이게 아무도 정치권에서 수가를 건드리지 못하는 게 이 수가를 건드리는 순간 모든 그 국민들의 원성 그리고 반대표가 엄청 많아질 거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계산 때문에 어느 정권도 섣불리 그 수가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죠. 근데 공공의대 10년 거기에 거주하면 되잖아요. 인턴 1년, 레지던트 그 3년, 4년이지만 뭐 5년이라 칩시다. 토탈에서 5년만 버티면 되잖아요. 막상 그 공공의대를 나와서 일해서 그곳에 공헌할 때는 그냥 가장 조금 잘 모를 때 맞아요. 정말 가장 무르익었을 때 이제 거기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공공의대에서 산부인과 흉부인과 다 배출을 한다 치면 정상적으로 똑똑한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들어간 친구들이 과연 산부인과 흉부인과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매년 몇백 명씩 그 과 의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또 나중에 경쟁을 해야 될 맞아요. 수도 있잖아요. 공공의대 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굉장히 허점이 많고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시킬 사안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케어 저 처음에 시작한다 그래서 MRI나 뭐 이런 거 다 급여화 됐을 때 사실 되게 많이들 걱정했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는 현장에 있으니까 보이거든요. 이거를 다 급여화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남용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때도 꽤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는 의사들이 밥그릇?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비난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료실이나 아니면 의료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뭐 3분 진료나 많지. 뭐 있지. 접근성이 많지.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든지 뭐 헬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못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분명히 많은데 숫자만으로 밀어 넣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고 그 숫자를 키워내는데 들어가는 그 돈이면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은 왜 외상외과가 없을까? 왜 산모가 뭐 분만할 병원을 응급으로 뭔가 처치를 받아야 될 병원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요. 권정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첫 직장이 같았어요. 그쵸? 맞아요. 저희가 네. 그때 고려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만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산모와 태아를 같이 보면서 건강하게 문제없이 태어날 수 있는 거를 끝까지 보려면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그 믿을만한 큰 병원이 근처에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의도치 않은 어떠한 사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라는 의사를 좀 보호해줄 만한, 보호해줄 수 있는 병원인가 일을 하러 가는데도 굉장히 고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고령 출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맞아. 고위험 산모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고위험 산모가 많아질수록 산후 출혈, 임신성 당뇨, 뭐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올라가면서 사실 문제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무과실 보상제라는 과실이 없다고 입증이 되어도 보상을 해준다든지 잘못이 없어도 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직장을 찾을 때 그걸 우리의 실드 보호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저 분의 아이들이 잘못됐으니까 그럼 너가 그래도 보상을 좀 해드려라 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다른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거를 나라 차원에서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사한테 전가시키는 것도 많은 상과 의사들이 더 이상 이제 상과라는 영역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잠재적 범죄자라고 저희가 느끼게 맞아요. 되었었죠. 2000년대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한 250명 정도씩 나왔어요. 맞아요. 지금은 그거에 반토막난 120명에서 130명씩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의사 수도 줄었는데 그러면은 줄 만큼 나머지 130명은 다 상과를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상과는 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과연 의사 수만 딱 그대로 늘렸을 때 그럼 상과가 그대로 늘어날지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해요. 수도권에 왜 의사가 많냐?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의사도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애도 많이 낳고 사람 많이 살면 자연적으로 의사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의사도 자영업자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산부인과가 다른 데는 거의 반토막 나는데 세종시만 분만 가능한 병원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출산 인구가 이제 늘어나니까 맞아. 산부인과가 소아과가 자꾸 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래도 되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1970년대 100만 명씩 한 해 촥촥촥촥 났다가 그 이후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작년도에 30만 3천 명이 나오고
올해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전해 대비해서 10%씩 다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공공의 의료라고 쳐도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10%씩 줄면 사실 의사 수가 줄잖아요. 그 이용할 사람이 적은 곳부터 줄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 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병원은 의사 저만 간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분만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아직도 배 안에 있는 아기 보는 거 너무 좋고 그다음에 분만할 때도 참 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안 하게 된 이유는 뭐 다른 원인들도 많은데 가장 계속 고민을 했었던 거는 내가 감옥 갈까 봐. 맞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어떠한 뭐 어떠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혹시라도 감옥에 가면 우리 애기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두려워졌었고 그러면서 분만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제 꿈은 그거예요. 나중에 제약 없이 신나게 분만을 받아보고 싶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곳에서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 입장에서 보면 돈이 되진 않거든요.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되는 과 몇 개를 더 돌려서 수익을 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의대생을 무작정 이렇게 많이 배출해서 그과 의사를 많이 만들 게 아니고 그과를 지금 정상적으로 의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 요인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있었잖아요. 보조금. 그 보조금이 전공의 때 잠깐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차 밑으로 또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죠. 못 받았죠.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못 받았죠. 사실 저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가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질강처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염이 있을 때 우리 소독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보험이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다음 주에도 와서 난 찝찝하니까 소독해주세요. 그거는 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환자도 원하는데도 뭐 보험이 되지 않게 돼 있어요. 뭐 일회용 질경 같은 거. 일회용 질경이 병원에 들어오는 수가가 369원입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근데 보험 수가가 369원이에요. 사실 어떤 직종에서 사입가하고 판매가가 똑같은지 저는 그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의사들이 돈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평범한 집에서 자라서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학자금 대출 내서 의대 졸업하고 힘든 레지던트 시절 다 버티고 전문의 따서 내 돈으로 대출 내서 병원 차렸는데 저희가 왜 공공재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저희는 사람인데 저희 폐업하면 나라에서 뭐 해주는 거 있나요? 전혀 없거든요. 물론 환자를 돈으로 보면 절대 안 되겠죠. 돈으로 보면 안 되는데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소비재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하시잖아요. 그치. 저희는 수가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약들 중에 퇴출되는 약들 맞아요. 선물가에 많잖아요. 되게 좋은데 더 이상 안 만들기로 하고 그런 약들이 너무 많은 게 가격이 맞아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만들면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그런 맞아요. 구조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약들이 많이들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3월에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구에 간 의사랑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젊은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분들이에요.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파업에 나간 의사분들이 오늘 파업을 안 한 분들보다 좀 더 국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나를 위한다면 오늘 진료를 받을 거거든요. 나가서 파업을 했다는 거는 진짜 진심으로 지금 내가 버는 것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전공의대 파업했을 때 환자를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한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 그래도 필수 인력 남겨놨다 이렇게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냈는데 사실 그거 보고 되게 화가 났던 게 우리가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서 병원에서 우리들이 의사분들이 이제 다 짰잖아요. 의료 공백이 안 생기게 그렇죠.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차질이 없었던 건데 그걸 마치 나라에서 한 것처럼 어떤 대비를 본인들이 하셨나요? 오늘도 사실 8월 14일에도 예, 여의도에서 저희가 한 차례 파업이 있었는데요. 교수님들과 전임의 선생님들이 커버를 했었죠. 의사는 돈만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국민 건강,
국민 보건에 미칠 영향을 내다볼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답답해. 너무 보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뻔한데 이게 이거를 잘 모르시니까 그게 참 답답해서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수가 부족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된 영상, 다른 채널에서 찍었던 영상,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달라고 하는 링크들을 저희가 아래쪽에다가 다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한 번쯤 내용을 읽어보시고, 저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희 영상을 보고 더 의료계에 대해서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성지가 되지 않도록 맞아요. 이렇게 더 악화되지 않게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피과라는 얘기가 없어지고 저희 밑에 훌륭한 산부인과 전문의 후배들이 맞아, 많아지고 진짜. 흉부외과 하는 친구가 뭐 직장 걱정을 하지 않고 365일 당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날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대는 결국에는 의료의 질은 하락시키고 의료 비용은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의대생들 그리고 지금 전공의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다음에 저희는 또 우리 동네 산부인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